그러면은 더 서운해요, 그럼 그럼. 아유, 8765님. 신랑한테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랑 공감 능력 떨어질 때요. 여보, 나 오늘 여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하면 응 나도 하는데 아. 그렇죠. 나 여기 아팠어. 병원 나도. 가. 병원 가. 병원 가. 뭐 보통 이렇게. 그래 왜 그랬어? 왜 아팠어?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. 아, 네. 공감 능력 떨어질 때 정말 정뚝절입니다, 여러분. 네, 3284님. 집 근처 미장원 단골대였는데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먼저 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손님 먼저 해주고 샴푸도 미지근하게 안 하고 찬물로 후다닥 하고 잘 헹궈주지도 않을 때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서 나온 그 채소가게랑 마찬가지인데 단골이면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단골일수록 더 등한시역일 때 맞아, 맞아. 그럴 때 굉장히 서운하죠. 약간 친해져가지고 또 이제 손님도 할 말 못하고 너무 언니랑 친해져버려가지고 얘기 못하고 그래서 식당도 단골이 되면 더 잘 챙겨줘야 맞아. 되는데 맞아. 등한시 될 때 좀 예, 이거 정이 떨어지죠. 예. 부윤슬님. 친구의 새 옷이 예뻐 보여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. 예. 근데 친구가 이요 너한테는 비싸 이러면서 브랜드를 안 알려주는데 정뚝떨이었어요. 그래 이런 거 이런 작은 한마디에 이게 맘상한다니까.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니, 뭐 브랜드만 알려 그러니까 아,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겠다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살 거 아니고 브랜드만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알려달라고 그냥 이쁘니까 기억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러니까. 나 검색만 해볼 수도 있지. 그러니까. 아유 정말 우리가 근데 왜 유독 이 사람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약간 자격지심처럼 발끈했네요. 급발진을 해버렸어요. 알려달라고 아우 정말 6263님 저희 부장님은 꼭 같은 방향도 아닌데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하셔서 매일 집을 빙빙 돌아가고 있어요. 어? 정뚝떨.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부장님은? 아, 집 방향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세상에 모든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. 아니 같은 예. 방향도 아닌데 매번 저 퇴근길이면 꽤나 막힐 텐데 이거. 아이고야. 빙빙 돌아가면 안 돼요. 너무 불편하네요. 예. 6521님 친구들이랑 고기 먹는데 제 네. 고기를 제가 구울 때 고기는 너가 잘 구워 고깃집 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굽는 족족 다 먹고 빈말이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친구 정이 뚝 떨어졌네요. 아, 이거 맞아요. 있어요. 이거 진짜 네. 저도 약간 이렇게 제가 다 굽거든요. 그러면 칭찬을 또 그렇게 해줘요. 아유 소라가 고기 잘 구워. 그럼 또 그것도 신나가지고 구워요.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. 못 예. 그러니까 아주 이런 친구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할 때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면 회사 일이 더 많아지고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잘하면 잘할수록 그 친구한테 더 맡기고 맞아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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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정당해야 돼. 그래. 너무 그러니까 잘하면 안 돼. 그리고 이게 참 정뚝떨의 예. 공식입니다.